오, 뭐야, 이거 왜 그래? 자,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해서 지금 사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미션 오일을 또 사왔어. 강제 미션 오일 교체. 요게 이제 4리터, 4리터, 1리터짜리. 미션 오일 총량이 9.8? 예, 9.8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그리고 깔때기까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.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 카센터 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한 16만원에서 한 18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뭐 10만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지금 갈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게 미션 오일 게이지인데 깨끗하죠? 아주 그냥 깨끗하게 다 뺐어. 엔진 오일인 줄 알고 싹 다 빼버렸어. 아주 깨끗해. 여기다가 이제 부축만 해주면 됩니다.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이걸 다 뜯어가지고 거기 이제 미션 오일 붙는 데다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도 많이 가니까 게이지 찍는 데에다가 그냥 졸졸졸졸 누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해도 뭐 별 상관 없다고 합니다. 예. 제가 찍어봐. 아무것도 안 찍히던데. 겁나 깨끗이 뺐지? 야, 이거를 오일을 살 때 내가 거기 현대모비스 네. 그 대리점이잖아. 네. 가서 아저씨한테 이거 미션 오일 살라 그러는데 달라고 하니까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. 돈 주고 산다는데 왜 저러지? 그 뭐 미션 오일 그렇게 갈면 안 된다고. 카센터 가가지고 기계를 이렇게 싹 빼가지고. 아니, 그게 아니고 제가 엔진 오일 갈려다가 미션 오일을 다 빼버렸어요. 그래서 지금 미션 오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거를 다 채워 넣어야 된다고. 그러니까 사장님 그러시면은 카센터 다 굶어 죽어요. 그냥 카센터 가서 하세요. 나보고 차를 움직일 수 있어요. 뭐 카센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, 그 표정을 아직도 나는 잊을 수가 없어. 완전 보는 눈빛이 뭐 이런 놈이 다 있나. 미션 오일은 일반인들이 가는 게 아니라는 게 있으니까. 그래?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레벨링이 진짜 중요하거든요. 레벨링? 어차피 그 정량으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? 원래 정량만 넣으면 돼. 그러니까는 제조사에 처음에 이제 넣어가지고 나오잖아요. 그럼 내가 방금 어제 같이 뺐어. 빼면은 정확히 그 뺀 만큼 정확히 넣어야 돼.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? 변속 충격이 오거나. 아, 그래? 네, 미션 이제 기어 변속 슬립이 나거나.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정량을 넣어야 되는 거야. 설마 차 버리기 하겠냐? 응? 인생 뭐 있습니까? 그냥 하는 거지. 인생 뭐 있어? 요즘 나오는 차들은 미션 오일을 아예 그냥 밀폐를 시켜버렸어. 자, 또 하나 해먹고. 저 옆에서 또 빼면 돼. 자, 어디 보자. 야, 깨끗해, 깨끗해. 아주 그냥 미션 오일은 깨끗하게 뺐어. 아무것도 안 지킵니다. 이걸 또 자랑이라고 좀 일단 4리터 딱 되고 깔때기 되고. 와, 깔때기 제대로 샀어. 나 이거하고 주사기 하나 살라고 했거든. 왕주사기. 근데 철물 좀 닦으니까 딱 있더라 이게. 아, 보자. 보이십니까? 받으시오 받으시오. 안돼 씨. 뭐야 이거 왜 그래? 공기 때문에. 오씨, 용암인 줄? 요즘 나온 차들은 완전 밀폐가 돼 있어서 오일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 게이지를 와 있다 없애버리고 완전 밀폐를 시켜서 나오는 거거든요. 대신에 오일 그 교체 주기는 되게 길겠네. 그렇죠. 반영구적이겠네 그럼. 뭐 말은 반영구적이라고 하는데 근데 뭐 전문가들마다 말이 달라요. 오, 지금 넘치고 있는 거 아니야? 없어, 넘치고 있어. 그럼 한번 찍어볼까? 이렇게 이제 찍어도 많이 묻어서 나올 것 같은데. 막아놓고 시동 걸고. 시동 걸어도 돼? 시동을 걸어볼까?
자, 오일을 넣었으니까 차를 일단 내려야겠지. 자, 오일을 넣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오일이 잘 퍼질 수 있게끔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. 오, 나쁘지 않아. 괜찮아. 냉각수도, 씨. 냉각수도 썩었는데?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엔진 오일하고 미션 오일, 아니 미션 오일 가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션 오일까지 갈아버리게 된대. 다 갈았으니까 이제 시운전을 해야 됩니다. 시운전.